팀장님은 몇 년간 참치를 담당하셨어요? 저는 참치를 한 6년간 담당을 했습니다. 아, 그러셨군요.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? 맛 개발부터 해서 소비자 접점까지 마케팅 업무의 전반적인 수행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게 새로운 맛을 또 계속 개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팀장님은 어떤 아이디어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? 이게 좀 엉뚱할 수는 있는데요. 좀 이게 저도 다양한 맛에 바로 먹는 참치가 참 좋겠다 해서 이제 저 초코 참치? 나 속으로 좀 약간 민초 참치. 민초 참치 맞나요? 민초? 아 지금 참치. 그 고추냉이 참치 이런 거 다 딸기 참치 네. 아이디어 중이에요 이게요? 딸기 참치요? 딸기. 아 근데 딸기 참치 좀 이상할 것 같은데. 근데 이게 젊은 세대에게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된다.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된다. 청양마요 참치 있어요? 청양마요 맛있다. 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. 아 아이디어 중에 하나 있었어요. 좀 매운 청양마요 참치 괜찮아요? 어 괜찮을 것 같은데. 밥에다 비벼 먹기도 딱 좋고. 네. 전 김치에다가. 진짜 맛있거든요. 네. 청양이면 또 매콤한 맛. 네. 아니면 이제 뭐 약간 시기적으로 로제 요즘 또 뭐. 아 로제 좋죠. 네. 로제 참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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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이디어를 지금 다. 네. 아니 그 이제 이게 좋은 거 개발 하나 하면 회사에서 인센티브 같은 게 좀 있습니까? 아, 인센티브는 없고요. 그냥 없어요? 격려가 있습니다. 잘했어. 아, 이거 좀 경륜만 갖고는 좀. 아, 그래도 뭐 차후에 뭐가 좀 있지 않을까? 아, 뭐 이거 고가에다 평가는 되겠지. 네, 평가는 당연히 되겠지. 아, 그래도 뭐 인센티브가 그렇게 또 하면 또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. 아니면은 뭐 참치캔을 좀 선물로 받는다거나. 참치캔은 선물로 많이 줘요. 저희 회사가 이제 임직원가가 좀 있어서 참치캔도 좋고. 아, 우리 뭐 나온 김에 또 임직원가는 얼마 정도 됩니까? 한 30에서 50% 정도. 와, 50%? 네. 그래서 제가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. 음식에 대해서는. 저희 또 종합식품회사다 보니까 네. 은근히 참치 외에도 많아요. 물, 많아요. 물, 냉장에 물, 음료 없는 게 없습니다. 지금 아 거기다가 네. 생일, 뭐 이제 창립기념일, 추석이라든지 설 명절 같은 경우에는 한 연간 한 30만 포인트 수준에서 이렇게 포인트가 오기 때문에 연간 30만 포인트? 네. 그렇게 이제